우리 강 목사님은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물을 좀 닫아주시고요. 우리 강승규 목사님은 이 은혜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애리조나에서 이게 바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들은 제가 그때 멜랜드 우리 팀과 이렇게 합류를 하셨는데요. 우리 강승규 목사님은 우리 하이텐 서울이라는 순수한 복음 방송에서 우리 국장님으로도 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쉬운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하이텐 서울 복음 방송의 강승규 국장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좀 오늘 만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어느 하나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셔서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를 겁니다.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만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또 찬양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찬양해야 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음 하면은 기쁜 소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의외로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냥 복음이라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그냥 들어왔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은 나았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죠? 안 기쁜가요? 기쁘죠? 예. 또 집회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가만히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되고 저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가면은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죠. 또 그 아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또 아이를 임신하면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기쁜 소식이 보편 타당하게 기쁜 소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원 초과로 한 명이 못 들어가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떨어진 아이한테는 나쁜 소식이죠. 내 아이가 들어간 것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짝사랑하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저한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신 소식 같은 경우도 결혼한 사람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임신을 했다면 기쁜 소식이지만 이제 12살짜리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이죠.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기쁜 소식이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기쁜 소식,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월드컵이 끝나면서 프랑스가 월드컵을 이겼죠. 그랬더니 프랑스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대팀한테는 슬픈 소식처럼 어떤 소식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을 알아야만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모르면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나쁜 소식을 나쁘게, 슬프게, 깊게 체험한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이 나쁜 소식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쁜 소식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저는 왠지 우리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는 나오고는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정말 그렇게 기쁘게 깨닫고 있는가 하는 데는 궁금증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그 기쁜 소식을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제일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은 뭐죠? 창세기 맞습니다. 예.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건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심심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혼자 계시기 따분하셔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장에 있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위해서 가장 첫 장 1장 1절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나오죠. 함께 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왜 굳이 그것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자기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하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거죠. 죄를 지을 테니까 쟤네들은 해서는 안 돼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그분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땠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세세히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2장 7절에서 9절을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생명나무 혹은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게 뭘까요? 네? 죽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은 죽는 것을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는 것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는 것, 이것이 죽는 거라고 국어사전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유대의 문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죽다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보면 마치 생명이 없어지니까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끝남이 아니라 떠나다라는 얘기예요. 떠나다, 분리되다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생명이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선악과 먹고도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죽었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영원한.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나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으니까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음의 나무죠. 사망의 나무죠. 죽죠? 먹으면 죽으니까 사망의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가지는 쉽게 말하면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죠.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어야 옳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 옳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망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나무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생명나무지 사망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택하기를 원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여자가 남자를 옆에서 보조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배필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다, 반대편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뭘 들 때 저쪽에서 같이 들어주는 존재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존재죠.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여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서 떼내니까 남자와 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둘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은 하나님이 떼어놓지 않은 건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자, 사람을 둘로 나누셨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습니다. 원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금방 해드린 말씀이니까 기억하시죠? 어떤 목적이었다고요? 영원한 삶을 자기 백성들과 사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첫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과 생명나무, 사망나무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망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사망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담은 여자에게 그 말을 전해줘야 합니까? 아닙니까? 전해줘야죠. 나만 알고 나만 안 먹으면 돼? 하면 안 되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혹시라도 먹으면 남자는 분명히 여자에게 알려줘야 하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순리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질서입니다. 이건 높낮이가 아니에요.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질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남자, 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다웠고 좋았던 것 여기까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신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할 겁니다. 주님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 자체로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목청 높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또 이유도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죄다 하면은 무슨 살인을 하든가 남의 것을 훔치든가 거짓말을 하든가 누구에게 해를 입히든가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죄지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 같은 문제, 동성결혼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를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라는 것이라면 동성애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죄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죄가 아닌 걸로 결정을 하죠. 이제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죄였는데 올해부터는 죄가 아니기로 하자라고 결정하면 죄가 아닌 것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은 몇 년 전까지 간통이 죄였죠? 이제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자신들이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죠. 자, 이 죄의 문제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을 목사님의 딸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키보드, 피아노 치면서 자랐고 자기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살면서 이제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사님의 사모로 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고백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데도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음란물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일본은 뭐라고요? 누구의 무덤이라고요? 선교사의 무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죠. 어디에다 자기 지갑을 놓고 가도 그 지갑을 짚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와도 그 지갑이 그 자리에 있어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 성경이 쓰여진,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 죄라는 단어는 열 가지가 넘어요.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열 가지가 넘어요. 그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죄라는 단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원이라는 단어예요. 아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구부리다, 비틀다 하는 거예요. 구부리다, 혹은 비틀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부리면 그것이 죄예요. 비틀으면 그것이 죄예요. 두 번째는 패샤라는 단어예요. 패샤. 이거는 대항하다, 반역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타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 닿지 못하다 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 3장으로 가면요. 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뱀이 나오죠?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신 게 아니죠. 뱀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뱀이.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는 뉘앙스를 담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늘 참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도 참으로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을 그 뉘앙스를 풍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다르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아원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뱀이 다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부러지자 뱀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항해서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대항하는 패샤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미혹이 돼요. 미혹이 됐습니다. 미혹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을 만드셨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기억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뱀에게 미혹되기 이전부터 거기에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미혹이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마라 하십니다. 미혹을 받으면 원래 그런 것도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걸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죠. 자,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 빗나가 버려서 패샤라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따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까 순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남자로부터 여자가 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뱀으로부터 여자, 여자로부터 남자.
순리가 영리로 가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악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번쩍 뜨였다,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선악을 깨달은 거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먹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이구나 하는 것이 언뜻 깨달아지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우리가 악을 행했구나. 이것이야. 그 전까지는 인간은 악을 몰랐어요. 전만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거절해 보니까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깨달으니까 죄에 대한 열매가 들어오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요? 아니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떠난다. 이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이게 죄고 죽음입니다. 나의 죄가 깊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으신 죄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잘 세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세가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지금 이 열거된 죄들 중에 한 가지만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형벌로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쉬어보셨어요? 몇 개나 되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셀 수가 없는 분. 셀 수가 없는 분은 목숨이 몇 개여야 그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셀 수 없이 목숨이 많아야지 뭐. 그렇죠? 네. 이 중에 두 가지 지신 분은 목숨이 최소한 두 개는 되어야 갚을 수 있죠. 셀 수 없이 지신 분은 셀 수 없이 많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갚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분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 슬픈 소식, 이 나쁜 소식, 이 소식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있어요.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이 나쁜 소식이 내 안에 뼈저리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내 영혼에 전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떡하지? 내가 죽게 되었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는데. 자, 이런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온 그런 저급한 죄 말고요. 고급스러운 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다른 계명 다 빼시고 이 계명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자, 이 계명에서 계명 지키셨어요? 못 지켰죠? 우리 다 못 지켰죠. 우리 사실 여기 와서 많은 사람도 섬기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화가 나고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죄 없이 사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공의, justice.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담이 죽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셔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어요. 이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가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이거는 또 정의가 깨진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은 공의가 깨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살아나는 거죠.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느냐?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토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온 우리를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추우세요? 더우면 잠이 와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아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한 거죠.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사람을 두 번째 사람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하신 주님 찬양할까요? 내가 믿.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들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두 번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각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아리조나에서 왔으니까 아리조나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리조나도 특히 여름에는 수박을 많이 먹습니다. 더우니까 수박을 많이 먹습니다. 수박 사러 다녀보셨어요? 수박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두드려보시죠. 왜 두드려보세요?
잘 입었다. 다 두드려 보시고 어떤 거 사세요? 예? 제일 잘 익은 거 사세요? 잘 다 두드려 보고 제일 맛없는 거 사시는 분. 없죠, 그죠? 다 두드려 보고 제일 맛있을 것 같은 거 사죠. 개 기르시는 분 계세요? 개 기르시는 분. 강아지. 강아지 기르시는 분. 개는 아니에요? 아니, 아무도 안 기르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쪽 계시구나. 네. 다 기르세요? 근데 왜 손을 안 드세요? 아, 제가 개를 기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개를 기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찾았어요. 인터넷도 찾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예쁜 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예쁜 개를 찾고 있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 중에는 안 예쁜 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예쁜 개만을 원하면 안 예쁜 개는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안 예쁜 개를 살 만큼 개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안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누가 주셨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고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 왔으니까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아,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죠. 노예를 사러 갈 때 주인은 가서 어떤 노예를 사올까요? 일 잘하는 노예죠. 노예들이 쫙 있으면 제일 건장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힘도 잘 쓸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은 노예를 사옵니다. 노예 쭉 보고 제일 골아빠진 노예를 사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일 말 안 듣게 생긴 노예를 사오는 사람도 없을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박, 강아지, 노예. 우리는 무엇을 살 때, 무엇을 고를 때 늘 가장 좋은 것을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큼 일을 잘할 것 같고 말씀을 잘 순종할 것 같고 잘생겼고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저 스스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전까지는 너무 세상에 살다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욕하면서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나 같은 썩어빠진 인간은 고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제가 볼 때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아이고 이놈은 일을 잘할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이 사시지 않으셨을 거란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를 짐으로 해서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예 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가지고 오셔서 노예인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아들을 바꾸고 사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변화함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으신가요? 그
급하신 분들은 알아서 다녀오시고 저희는 계속 그런 분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복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내 손에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일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새롭게 모든 것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마귀의 것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의 성품을 배워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 봤을 때 하나님의 순리를 세상은 영리로 쓴단 말입니다.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신지,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분을 더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 일은 여러분 안에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죠. 그냥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죽었을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물어보셨을 때보다 목소리가 많이 줄어드셨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게 돼서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같이 있고 싶어져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하면 기뻐하는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상대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내가 뭘로 깜짝 이벤트를 해줘서 그 얼굴에 웃음을 띄워줄까? 하는 것이 사랑하면은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람 생각하고 있죠.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가 막 너무 길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의무감으로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버리고 맙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 힘들어요. 또 예배야. 아이고 예배는 왜 아침 새벽 예배 나가기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행위로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장사
시간 여러분 각자의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주님께 우리 사랑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안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듯이 찬양도 거짓말들이 많네요. 노래라고 여기 가사 나왔다고 그냥 따라 부르시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죠? 이전에 세상 나 기뻤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노래로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요.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이웃,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가르치는 것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 옆에 누군가가 수영장에 빠져서 꼴깍꼴깍 물을 먹고 있다면 안 구할 분도 계시겠네요. 나 수영을 못해라고 안 구할 분도 계시니까 그럼 수영장은 제껴두고, 자, 여기 막 차가 70마일로 막 확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거기를 걸어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네? 그쵸? 어느 정도로 말하시겠어요? 위험해, 이 사람아. 라고 하시겠어요? 그쵸? 붙잡을 거 아닙니까? 안 돼, 이 사람아. 죽어. 무슨 소리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않게 막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죄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사실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들을 붙잡지 않아요. 세상은 요즘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당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부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자기네 종교 그렇죠. 왜 당신 종교를 나한테 강요해야지. 예. 저도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모님, 일본 장모님께 복음 전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처남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 어머니에게 너희 종교를 푸시하느냐. 우리가 우리 신도 종교를 너한테 푸시 안 하듯이 너도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단다. 그럼 그렇다고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아주 놔두세요. 저는 이 찻길로 걸어갈 거예요. 한다고 놔둘 게 아니잖아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무 간단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지 모른다고 아유 쟤네들은 너무 맨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계획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며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가 이야기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웃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저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하면서 사세요.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믿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분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고도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자신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니, 택해봤는데 얘가 잘 못해. 자꾸 일을 못하고 죄를 짓고 힘들어요. 안 되겠어. 괜히 택한 것 같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모르고 실수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억 안 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세 곡 함께 드리고 오늘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며 또 우리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생겼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